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드바이저, 자문 고문으로 있는 토다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토다라는, 기업은, 토다 네트워크라는 기업은 토다. 토다 뜻이 all. 모든 것. 불어에는 뚜. T-O-U-S. 뚜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지구촌에 있는 모든 것을 전부 한꺼번에 모으는, 그런 의미예요. 토다. 응? 이 토다 네트워크는, 지구촌에 모든 국민을 한 곳으로, 모은다? 또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을 품다? 뭐 이런 뜻이고요. 토다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토다 프로토콜을 토다 네트워크에 있는 투피 살리바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 기업도 뭐 잉태 단계부터 시작해서는 뭐꽤 오래된 기업인데, 이 토다 프로토콜은 인공지능의 소프트웨어, 그죠? 기본 플랫폼입니다. 인공지능 플랫폼. 인공지능으로 뭔가를 만들고 싶으면 이 토다 플랫폼 위에, 또다 프로토콜 위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공유하면서 누리면서 협업하면서 같이 나누어 부자가 되는 이런 형태의, 이걸 가지고 생태계라 그래요. 저 생태계 구축, 에코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이 토다 프로토콜은 아마 AI 프로토콜로 오픈소스로 무료입니다. 무료.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무료로 해놓은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게 키우라. 많은 사람이 활용하면 그게 커지거든요. 제가 영국 정부에 들어갔어요. 1982년에 영국 정부에 훈련을 받으러 영국에 런던에 갔을 때에 미래 사회의 공식을 알려줬어요. 미래 무슨 포럼에 제가 참가했는데. 그 공식은 제롬 글렌이 만든 유엔 미래 포럼에서 만든 거고, 그 이후로 제가 유엔 미래 포럼을 찾아 다니다가 한국 대표를 하고, 이것은요 언제 만드는 거냐 하면 40년도 더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많이 뭐 알려지거나 강의 공연에 쓰기 시작한 것은, 그죠? 이 사람들이 처음 시작한 게 20년 전인데, 20년 전부터 이런 그 공식을 발표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농경 시대에는 농경 시대에 뭘 팔았느냐 하면 처음에 식량과 자원을 팔았습니다. 농경 시대 식량 자원, 산업 시대에는 기계, 공구 또는 제조 산업. 그 다음에 정보화 시대, IT, 이제 인터내셔널, 인텔리전스, 뭐죠?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 서비스를 팔았고요. 그 다음, 지금은 뭐라고 하느냐? 저희는 컨시어스 테크놀로지 시대라고 합니다. 컨시어스 의식 기술 시대. 의식은 뇌고요. 인지공학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고, 그게 바로 AI입니다. AI. 그리고 이 AI는 연산을 하고 매일 빠른 속도로 분석을 하지만 신뢰도, 투명성이 없어요. 그래서 신뢰도, 투명성이 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정보를 조금씩 가지고 있어서, 그죠? 블록화해서 해킹을 못하게 하고, 누구나 다볼수 있게 하여서 신뢰도, 투명성. 그래서 신뢰도, 투명성 플러스 그냥 계산, 연산 능력과 분석 능력 엄청나게 빠르게 돌릴 수 있는 이런, 그죠? 프로세싱 할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AI가 합쳐서 미래의 최대 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에게 뭐 시켜야 돼요? 블록체인 AI 시켜야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이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산업. 이미 뭐 가장 커요. 얼마 전에 손정희가 한국에 와서도 첫 번째도 AI, 두 번째도 AI, 세 번째도 AI다. 이 사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 AI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갔어요.
다음 산업, 다가오는 산업은 AI밖에 없어요. AI 블록체인밖에 없어요. 블록체인은 혼자 못 살고요. AI도 혼자 못 살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AI. 이 블록체인 AI 다음으로는 에너지 산업입니다. 에너지, 배터리, ESS,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뭐 엄청나게 뭐칩 이런 것들을 다 생산해야 될 거죠. 그죠? 태양광 패널부터 시작해서 패널이 뭐 다양한 게 너무나 다양하게 지금 효율도가 뭐 86%, 90%, 밤에도 태양광을, 그죠? 광을 그 발전을 할수 있는 이런 기술에다가 배터리는 뭐 액체 배터리에다가 한 평생 한 번도 갈 필요가 없는 배터리에다가 온갖 것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가 바이오메디슨 수명 연장, 늙지 않는 기술, 뭐 이런 것들. 그렇게 본다면 가장 큰 산업은 블록체인 AI 산업이다. 블록체인 AI의 이 토다 네트워크가 거의 소프트웨어에서는 1위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1등. 그리고 제가 앞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죠? 설명드렸던 하드웨어, AI 하드웨어에서 1등 하는 회사가 바로 비트휠이에요. 이 사람들이 대량으로 AI를 생산해서 지금 현재 AI 칩은 엔비디아가 팔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보다 100분의 1 가격으로 칩을 싸게 공급을 하고 대량 생산을 하고 지금 현재는 채굴을 하고 있는 채굴 기업이거든요. 채굴 기업이면서 전부 이제 AI 칩으로 다 넘어가는 게 2020년 5월이에요. 그래서 제너레이션 6입니다. 6세대까지 칩을, 그죠? 아식 칩을 지금 개발을 했고 거기다 이머션 쿨링까지 개발을 해가지고 너무 이제 채굴을 하다 보면 더워요. 더워서 물 속에서, 그죠? 채굴을 할수 있도록 프로세싱을 할수 있도록 하는 기술에다가 전부 다 모바일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막 트럭 하나만 왔어, 그죠? 모바일이에요. 트럭 하나만 와서 조립식으로 그냥 땅땅땅 해서 텐트 하나 치고, 텐트 하나 치고, 이렇게 해서 촥, 채굴장을 만들었던 이 기술로 이제 AI 칩을 거기서 생산하고 AI 프로세싱을 거기서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자료를 프로세싱 하는 데는 엔비디아 칩을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양의 대량 데이터 센터에서 엄청난 양의 칩을 가지고 프로세싱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뭐 6세대 칩에서 AI 칩까지 개발한 빅퓨리, 이 빅퓨리의 발레리 바빌로프하고 지금, 그죠? 빅퓨리도 10년 됐고요. 발레리 바빌로프하고 제가 이 투피 살리바를 지금 연결을 시켰어요. 투피 살리바. 투피 살리바는 지금 놀랍게도 IEEE라는 게 있어요. IEEE, IEEE. 이것은 1960년도에, 그죠? 이미 만들어져 가지고 그 연대에 전기공학자들이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전자공학자들 들어왔고 그게 지금 AI 공학자들 들어왔죠. 그게 바이오 공학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서 한 대여섯 개 섹션이 있고, 거기에 AI 분야의 의장으로 이번에 당선이 된 사람이 투피 살리바입니다. 투피 살리바. 그래서 인공지능 표준 의장. 이 사람이 표준을 만들고 싶어요. AI 소프트웨어 표준, 하드웨어 표준. 이거보다 이 세상에 더큰게 없어요. 우리가 표준 만든다라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옛날에 비디오 있을 때 VHS가 표준인가, 그다음에 또 뭐죠? 기억이 안 나는데 뭐가 표준인가? 이렇게 해서 표준으로 선택되고 나면 이 산업만 그거 이건 죽어버려요. 그죠? 표준 선택한다는 거 이미 아시고 계시잖아요. 표준이 된다라는 거. 이 사람이 AI 칩의 표준.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표준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이 상상을 못할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 이건 한국에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토다 네트워크의 한국 저 지금 현재 제가 어드바이저고요. 글로벌 어드바이저에다가 그다음에 컨설턴트에다가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IEEE의 AI 표준 연구원을 만든 데니까 제일 먼저 환영하고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다고 한 사람이 바로 김병준 위원장이고 정책실장을 했고요.
이 토다의 토다 네트워크의 두피 살리반은 제 친구, 오랜 친구, 벤 고르첼. 제가요, 4년 전에 이미, 인공지능 혁명 2030이라고 벤 고르첼하고, 책을 같이 냈어요.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은 지금도 아마 살수 있을 거예요. 인공지능 혁명 2030. 일반 인공지능. 예, 지금 현재 인공지능은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이 다 먹고 있어요. 다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이것을 인터넷처럼 내놓자. 내놓고 오픈소스화해서 누구나 다 여기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인터넷처럼 엄청난 큰 시장이 된다. 너희들이 구글, 애플, 아마존이 인터넷 기업인데 인터넷에서 그렇게 커졌으니까 저희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블록체인 AI는 인터넷의 10배로 커진다라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1등을 할 것인가? 표준화를 하는, 그죠? 토다, 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표준화를 하는 이 엄청난 파워. 이거 우리가 가져온 5천년 먹고 산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IEEE의 표준 연구원을 가져오자.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김병준 위원장하고 만나고 있는 중이고, 뭐 특별하게 지금, 그죠? 우리 진대재, 응? 진대재 삼성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계셨고, 장관 하셨고, 지금도 뭐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데, 두 분이 아주 친한 친구고. 자, 그래서 이제, 한국 유치전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여러 나라에서 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뭐, 두바이에서도, 그 다음에 또 뭐, 몰타 같은 데는 땅을 그죠. 몇백 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땅을 얼마를, 여러 군데에서 지금 그 엄청난 오파를 지금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토다, 그죠. 이 토다는, 일단은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1위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디벨로퍼가 가장 많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 사람이 혹시라도 지금 죽었다고 알려져 있는, 그죠?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가 아닌가라고. 뭐, 농담 아니게 진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개발에 많은,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다레리티를 지금 제 친구인 벤 고르첼하고 투피 살리바가 만들었는데, 토다레리티가 바로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투자를 이미 다 받아가지고, 토다레리티는, 그죠? 100개의 AI 스타트업에게 1억 5천, 뭐 2억 정도를 줘요. 100개에게. 매년, 작년에 줬어요. 올해도 주고, 내년에도 주고, 계속해서 100개를 주면, 이게 뭐몇 년만, 5년만 지나면 500개. 500개 중에서 유니콘 기업이 나올 거예요. 유니콘 기업이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20%. 왜? 이 사람들은 이 AI 스타트업을 선정을 할때 자기들이 선정을 안 하고, VC, 세계 탑, 50대 VC에게 50개 VC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이 50개 VC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투자한 것 중에서 20%를 유니콘을 만들었어요. 경력이 있는 데만 50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한 VC에서 두 개의 추천을 받아요. 계약을 해서. 이 사람들이 막 관여하는 게 아니고 VC가 중간에 들어가서 모든 계약을 하면서 자, 이 VC들이 어차피 유니콘을 20% 만드는데 그중에서 유니콘이 될 만한 AI 스타트업을 뽑아가지고 그죠? 엄청나게 들여다보고 있다가 자기들이 VC로 많이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다가 이 회사들을 100개를 추천해주는데 100개를 5년만 해도 500개죠. 500개에서 유니콘이 뭐 10개만 나오고 20개만 나왔다고 해보세요. 아니면 자기들은 20%라고 하니까 그죠? 100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AI의 그 권력은 구글, 애플, 아마존 다 자기가 끼고 있는 이런 사람들보다 디벨로퍼들이 이쪽으로 올 거예요. 디벨로퍼들은 저뭐 높은 곳에 여러 사람들 그 압력에 시달리지 않고 그죠? 이렇게 자기 것을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생태계가 되어서 뚜 토다 그죠? 전체 올 모든 사람들이, AI 하는 사람들이, AI 블록체인 하는 사람들이 이 토다 프로토콜 위에 공짜로 활용을 하면서 들어와서 살 것이다. 이게 국민이 될 수가 있다. 그죠?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가 미래 공식으로 다시 한번 농경 시대에는 식량 자원 팔고 권력은 종교가 가지고 있었어요. 산업 시대는 국가가 가지고 있었어요.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화, 그죠? 처음에는 IT 기업이라 그랬죠. 요즘에는 테크 기업이라 그래요. 구글, 애플, 아마존 가지고 있다가 이제 블록체인 AI 시대에는 똑똑한 개개인이 권력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똑똑한 개개인들을 엮어주고 컨트롤을 하거나 뭐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블록체인이 필요해요. 신뢰도, 투명성, 거기에다가 AI, 그죠? 블록체인. 그렇게 해서 똑똑한 개개인들은 남에게 소속되는 걸 싫어해요. 탈중앙화, 분권화를 원해서 이 사람들이 미래의 수칙을 따른 거죠. 토다 프로토콜 위에 자기들이 올라와서, 그죠? 구글, 애플, 아마존 밑에 들어가서 월급쟁이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는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갈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하죠. 아마 저 투피 살리반은 여기까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미래학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영국 정부 20년, 호주 정부 10년, 그죠? 미국 회사 컨설턴트 5년, 35년간 지금 미래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커질 것이다. 저희는 인터넷이 지금 현재 인터넷 기업,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MS 뭐 이게 가장 큰 기업들인데 인터넷보다 10배로 더 커지는 것을 AI, 블록체인 AI라고 본다면 토다 프로토콜은 앞으로 굉장히 커지고 토다 네트워크, 모체입니다. 이제 모기업이 굉장히 커지면서 가장 커지는 게 토다 레리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아무튼 토다 레리티 위에서 토다 레리티가 지금 AI 스타트업들을 지금 성공시키고 있고 AI를 무료화 또는 오픈소스화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같이 돈 벌어서 같이 먹고 살고 그죠. 큰 하나의 토다라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이게 우주 같은 거예요. All이라는 뜻이니까. 특히 표준화라는 이런 표준 연구원을 한국에서 만들게 되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는 뭐, 저 진대재 장관님도 관심을 가지고, 김병준, 위원장도 크게 관심을 가져서 12월 12일 날, 저희가 만나서 뭐, 그죠, 밥도 같이 먹고 한잔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IEEE, 여기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스탠다드가 있어요. 보면은 모든 분야의 스탠다드를 여기서 다 규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스탠다드 표준이야. 이건 표준이 아니야 하면 표준 아니었던 기술을 개발한 데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 IEEE의 AI 위원장 또는 의장으로 이번에 선출이 된 투피 살리바라는 이 하나의 소프트웨어 거장과 AI 칩을 가장 많이 생산하여, 그죠? AI 칩을 지금 현재의 AI 칩보다 100분의 1 가격으로 싸게 생산하고 프로세싱을 하겠다. 지금 현재 채굴단지, 데이터 센터에서 프로세싱을 하겠다라는 발레리 바빌로프가, 그죠? 같이 만나서, 이게 지금, 모바일이라 그러는 게,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죠? 이동식이면서, 전부, 얘들이 그냥 와서, 그 트럭이, 그죠? 트럭 위에다가 꽉 채워가지고, 요, 딱딱딱딱 서기만 하면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AI 칩 생산 공장이 됩니다. 5월부터 AI 칩 생산 공장. 지금은 채굴을 하고 있고요. 전부 조립식이에요. 이게 조립식으로. 조립식이기 때문에 땅땅땅 갖다 붙이기만 하면 금방 이런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고요. 지금 현재 82메가와트. 아, 82메가와트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런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은 채굴 단지이지만 내년부터는 AI 칩 생산, AI 칩 프로세싱을 한다고 하는, 그죠? 한다고 하는, 이런 비트퓨리의 발레리 바빌로프하고 제가, 연결을 시켜서 우리나라에서, 토다 프로토콜 이런 거를, 그죠? 활성화시키는, AI
표준연구원 또는 표준연구소 뭐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가지고 5천년 먹고 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일자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뭐풀 뽑기, 그죠? 청소하기 이런 데도 또 공무원 만들기 이런 거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걸 해야죠. 지구촌에서 가장 좋은 일자리, 가장 돈을 많이 받는 일자리가 바로 AI, 블록체인 디벨로퍼, 이 기술을 디벨롭하고 칩을 그냥 가장 싸게 생산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그, 새만금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칩을 가장 많이, 가장 싸게 생산하여 한국에서 팔면 되고요. 여러 나라에서. 그리고 칩을 표준화하고, 그게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또 표준화하여서, 우리가 비록 60년 늦게 시작하였지만, 다른 나라는 60년 전에 AI를 투자하고 생산하였지만, 비록 엄청난 인해 전술로 중국이 AI에 왕창 파고들고 있지만, 표준화를 우리가 하면, 그죠? 아니면은, AI 칩을, 그죠? 한국에서 생산하여서 전 세계에 그냥 퍼뜨린다면, 그두 가지 할수 있는 사람이 투피 살리바하고, 바로, 그죠? 비트퓨리의 발레리 바빌로브 제 친구들입니다. 저는 이제 네트워크예요, 사실. 이렇게 네트워크를 시켜서 엄청나게 큰 대규모의 이런 데이터 센터에서 칩을 생산하여 프로세싱을 하고, 그죠? 발레리 바빌로프하고, 많은 일을 우리가 할수 있다. 발레리 바빌로프가 하고 있는 비트퓨리에도 제가 어드바이저이므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UN 미래 포럼이고요. 저희 이메일은 간단합니다. UN Future Forum 네이버닷컴이에요. UN Future Forum 네이버닷컴. 이런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하고 미팅이 가능하고요. 아마 뭐그 AI 칩을 표준화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AI에 관심 있는 삼성, 현대, SK 전부 다 관련이 된 일이고 그죠? 이렇게 AI 칩을 이미 ASICS 칩으로 만들어서 10년 동안 만들어서 최대 판매자인 비트뷰리가 이 ASICS를 AI 칩으로 변화시키는 거는 뭐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비트뷰리는 이 프로세싱을 하거나 채굴을 할때 전기세를 2.5센트로 합니다. 이런 기술이 있어요. 그런 나라에 가서, 그죠? 거의 무료의 땅에다가, 그 다음에 조립식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2.5센트로 세계 최저로 채굴하기 때문에, 그 어느 사람들보다, 비트코인 채굴을 가장 많이 했고요. 뭐, AI 쪽으로 확 넘어가서, 지금 AI 칩을 이렇게 거대하게 생산을 하고 있다. 하려고 한다. 그죠? 여기 보면은 AI, 매스 패러렐 칩을, 그죠? 플랫폼을 런치를 지금 2019년에 했어요. 그래서 생산은 2020년 5월부터 생산에 들어갑니다. AI 매스 패러렐. 패러렐 칩이라는 게그막 패러렐이 그죠? 평행선이잖아요. 똑같은 시스템으로 막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그 칩들이 전부 프로세싱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아이슬란드, 캐나다, 노르웨이, 조지아 이런 데 칩을 생산하고 있고 지금은 채굴로 그죠? 칩 아식스를 가지고 채굴하고 82메가와트 정도의 이 채굴 데이터 센터를 지금 현재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요즘에 부동산 투자 많이 해요. 지금 우리나라 최저 출산율입니다. 0.86이에요. 86. 미국 같은 데는 2.35, 뭐, 대부분의 나라에서 2.1, 그죠? 우리나라는 0.86, 우리나라보다 더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없어요. 최저 출산율에, 2030년만 되어도 우리나라는 아주 인구 감소가 급속하게, 지금 서울은 인구 감소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미 인구 감소국입니다. 그런데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돈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가야 할지를 몰라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를 몰라요. 그럴 때 AI 칩 생산하는 빅퓨리나 토다에 투자를 하세요. 그래야 부동산을 잡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값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우리나라는 2300년 되면 제로가 돼요. 왜 아이를 안 낳아요? 집값이 비싸서 안 낳아요. 교육값도 비싸요. 교육세도. 교육시키는 데 힘들어요. 우선 집값을 잡아야 우리나라가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부동산이 폭락합니다. 인구가 줄어요. 그리고 1인 가구가, 그죠? 1인 가구니까 고령화가 되면은 전부 마을 회관에 들어가서 100명, 200명 한꺼번에 시설로 들어가요. 왜? 나 혼자 산속에서 죽으면 안 되니까 시설로 들어가서 1인 가구가 확 줍니다, 이제. 1인 가구가 확 줄어드는 게 2025년이에요. 집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집이 필요가 없어요. 집값이 비싸면 출산율이 내려가서, 그죠? 결국은 나라가 망해요. 노동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그래도 투자는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면은 이렇게 완전한 곳에, 그죠? 빅퓨리 같은 데에, 토다 같은 데에 투자를 하세요. 빅퓨리 같은 데는 채굴 또는 AI 프로세싱에 투자를 하면 AI 프로세싱에 투자를 했을 때 원금은 100% 보장이고요. 14개월, 맥시멈 14개월에 500%, 23개월에 340%, 25개월에 290%, 29개월에 285%. 이게 가장 그저 비트코인 값이 낮을 때 이런 거고, 높을 때는 6개월 만에 500%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미 이게 완벽한 연구소에서 연구한 자료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제 염려는 부동산에 투자하지 마라. 부동산에 투자하면 쫄딱 망한다. 2025년부터는 뭐 급격하게 땅값이, 그 다음에 집값이 내려가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시집에, 그죠? 노르웨이, 시아버지 노르웨이 출신인데, 스웨덴의 친척이 타워 팰리스를 샀는데, 20년 전에 뭐 몇십억을 주고 샀어요. 20억인가. 그런데 인구가 감소하고, 그 아파트가 이제 공법도 잘못되고 해서 붕괴 직전에 붕괴를 시켜서 재개발을 하려니까 아무도 집을 안 사요. 전부 집을 팔아요. 전부 노인 국가예요. 아무도 집을 안 사요. 요즘에는 노마드해서 아이들이 이홈해서 돌아다니는 집에 살지 집에 안 살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안 되니까 땅값을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돌려줬어요. 500만 원 돌려받았어요. 몇십억이 5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아파트 하나에 5천년 쓰지 못해요. 500년 쓰지 못해요. 100년 써요. 자, 100년 후에 다 붕괴가 될 텐데 재개발이 되나요? 재개발 절대로 안 돼요. 인구가 감소해서. 재개발 안 되면 N분의 1로 땅값만, 그죠? 받아요. 재개발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20억, 30억 했던 아파트가 500만 원으로 전락해요. 확신합니다. 제가 장을 지져요. 그런 뭐 케아스죠. 예? 그런 붕괴의 시점 되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끔찍한 현상이 일어날 것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당하게 투자를 할수 있는 투자 통로를 만들어 줘야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죠. 지금 다른 데 투자할 데가 없는데 어디다 투자해요? 그러면 이렇게 완전한 이런 곳에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출산 장려 운동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고요. 미래 예측을 해서 우리나라 아파트값은 붕괴한다. 붕괴하지 않을 수 없다. 인구 감소가 되고요. 전부 노인 인구들은 이제 홈으로 들어갑니다.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요? 집을 놔두고요. 버리고요. 어디로 들어가요? 이제 서울시에 있는 노인들도 전부 다 요양원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마지막에는 그죠. 요양병원에 들어가요. 아니면 노인들끼리 모여 사는, 그죠. 복작복작 살 거예요. 노인들은. 왜냐하면 자기가 거동을 못하거나, 자기가 말을 못하거나, 뭐 못할 때는 옆에, 도우미가 필요한데, 그 도우미는 젊은 아이는 없어요. 애를 안 낳으니까. 전부 노인이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가 늘어난다라고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에 관련돼 있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제 말, 미래학자의 말을 들으세요. 투자를 하시려면, 그죠? 오히려 이렇게 크게 부상하는 블록체인, AI, AI 블록체인, 이런 쪽으로 완전하게 원금이 보장된다는 계약서를 쓰고
투자를 하시면, 그리고 아주 짧게, 그죠? 500% 정도, 뭐. 핏퓨리, 관심 있으면은 UN 퓨처 포럼, 골뱅이 네이버 닷컴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영숙의 미래TV였습니다.